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지마! 이렇게 하네요. 쩐쭌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쩐쭈가 먹으면 안 될 걸 먹어가지고 왜 먹었냐고 했더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손을 넣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희생하고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지마! 이렇게 하네요. 그럼 쩐쭈한테 사과의 의미로 딸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쭈쭈야, 진짜 미안해. 야, 근데 내가 뭐, 응? 너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미안해. 쭈쭈 미안해. 자, 자, 딸기 먹자, 쭈쭈. 아니, 아니, 알겠어. 사과하려고 이러는 건데, 미안해. 자, 딸기 먹자, 자. 맛있어? 미안해. 바로 화풀어진 쩐쭈. 먹을 거 하나로 해결. 아직은 좀 예민한 상태네요, 그래도. 원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니까 하나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어. 바닥까지 핥아 먹는 쩐쭈. 쭈쭈 미안해. 이게 다 묻었다. 지금 보시면은 발도 빨갛게 물들었고. 쭈쭈 이뻐해줘봐. 쭈쭈 이뻐해줘봐. 지금 털도 지금 이렇게 다 묻었습니다. 난장판이 돼버렸죠. 아이고, 자기도 물 묻어가지고 싫다고 닦네요. 쭈쭈 미안해. 화풀어.